예, 안녕하십니까. 제 옆에는 강한수, 네, 민주노총 건설노조 수석부위원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좀 전에 프로그램 그 우리 이극원 대표가 하시는 강제동원 예. 피해자 문제가 어떻게 보셨습니까? 기다리시는 건 잠깐 보셨을 것 같은데. 예, 어떻게 보면 사실 저희 건설노조에 아마 우리 선배일 수가 있겠죠. 그렇겠죠. 아, 그렇겠죠. 예. 주로 보면 뭐 탄광이나 이렇게 일을 하셨지만 예. 조금 일의 성격은 다를 수도 있는데. 우리 뭐 노동자들의 뭐 선배. 네. 근데 뭐 정부가 실제 뭐 망언 정도가 아니라 사실 뭐 굴욕 배교. 네. 뭐 일방적으로 뭐 일본의 뭐 소위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도리어 뭐 죄송하다고 해야 되는. 네. 뭐 최근 뭐 학폭 같은 이런 네. 뭐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어느 국민이나 그죠? 분노하지 않을 수 없고 말이죠. 네. 생각이 드는데요. 지난번 촛불 집회에서 우리 강 위원장님 연설하는 걸 제가 본 것 같은데. 아 예. 예. 그때는 어떤 심경으로 나와서 우리 촛불 시민들한테 말씀하신 건가요? 그 당시 건설 노조 뭐 건폭 얘기는 나오고 막 그럴 때인가요? 예, 건폭 이야기가 나오고 네. 그 아마 그 다음 주였던 네. 것으로 알고 네. 있습니다. 사실 뭐 건폭 그 건설업의 뭐 조폭 이런 뭐 이런 걸 뭐 줄여서 건폭이라고 한 것 같은데 신조어입니까? 누가 그거 만들어내?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아마 만들어낸 것으로. 아 직접이요? 예, 예. 술자리에서 만들어냈나? 어떻게 만들어냈어? 모르겠습니다. 예. 그 아마 뭐 건설 현장이 우리 일반 국민들께서 이제 보시기에 그 뭐 소위 저희 선배들 때 같은 경우에는 한 네. 1970년이나 80년 네. 그때는 소위 뭐 외국 중동이나 이쪽 나가서 이제 우리나라 경제 뭐 외화벌이를 그렇죠. 해오고 예. 그리고 뭐 항상 우리나라 뭐 토건족 이야기를 참 네.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국내 경기가 죽으면은 다시 또 건설 경기를 살리면서 예. 또 우리나라 경제를 또 떠받쳐 왔던 그런 또 하나의 또 뭐 부각할 때는 부각을 하는데. 네. 근데 도리어 사실 우리 건설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실제로 뭐 이게 더 받든다든지 아니면 존중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실제로 없었고 뭐 저희들 아시다시피 뭐 계속 이제 노가다 노가다. 예, 예. 실제 저희들이 이제 하나의 기능을 배우기 위해서는 직종마다 다르겠지만 네. 한 일마다 최소 3년, 5년 이상에서 뭐 길게는 10년 이상. 네. 뭐 이렇게 자기 기능을 닦고 네. 그렇게 하는데 소위 뭐 아무나 일하는 것 같은 뭐 기술도 없이 그런 좀 이제 폄하된 네. 그래서 막 함부로 대도 된다 네. 뭐 이런 좀 뭐 이게 이미지들이 사실 많다 보니까 그리고 뭐 할 일 없으면 소위 뭐 그 TV나 이런 데도 보면은 뭐, 예. 뭐 막장이다 뭐 인생 막장 아니면은 뭐 어디 취직할 데 없고 갈 데 없으면 네 노가다라도 하지 이런 좀 이제 이 좀 비하되고 폄하되고 실제 건설 노동자들의 네. 이런 그리고 이전에 뭐 철거 뭐 재개발 업자들이나 네. 개발 업자들이 뭐 철거를 할 때 보면 항상 우리 굴삭기가 포크레인이 가서 예, 철거민들을 예. 뭐 하고 또 뭐 용익깡패들이 뭐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뭐 그 영화나 이런 데 보면은 덤프가 보면은 범죄자들이 덤프를 통해서 우리 이제 범죄를 일으키고 사망사고를 네. 내고 뭐 이런 좀 부정적 이미지가 이제 사실 건설 현장에 만연해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을 더욱더 좀 이용해서 이제 이 건설 뭐 조폭 뭐 이런 이제 폭력적인 부정적인 이미지를 더욱더 강화하려는 이런 부분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건설 현장에서 이런 뭐 폭력 뭐 이런 게 있어요? 갈치 뭐 최근 이제 뭐 경찰 이제 실제로 이제 구속된 사례들이나 네. 보면은 그 일부 노조들에서 이제 그런 사례가 있기는 합니다. 아, 그래요? 예 전혀 없다라고 볼 수는 없고요. 네. 근데 문제는 뭐 저도 한 몇 개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네. 그 저희들 민주노총 건설 노동조합은 좀 산별 노조라고 해서 단일 하나의 노조고요. 예. 전국적으로 뭐 작게는 이게 확인이 잘 안 되니까 뭐 한 3, 40개에서 많게는 뭐 한 7, 80개의 건설 노조가 있다라고 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단일 노조입니까? 그건 어떻게 되나요? 아니요. 그 각각의 뭐 노조들인데 기업별 노조 같은 거 그런 그냥 뭐 독자적인 노조 아, 뭐 독자적인, 이런 것도 있고 아. 뭐 저희 민주노총 아니면 한국노총이나 뭐 이런 데도 있고 그래서 한 뭐 몇십 개가 있다고 하는데 네. 아, 건설 노조라고 이름 붙인 게요. 예, 예. 여기는 이제 민주노총
예, 예. 전국 건설 노동조합인 거죠. 예, 예. 조합원 수가 한 꽤 된다 그러던데. 저희가 지금 한 8만 명 정도. 8만 명 정도. 예, 예. 여기에 가입하려 그러면 그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면 다 되는 건가요? 어떻게 조합원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은 기본적인 현업에서 건설업을 일을 하고 있는 분과 네, 그리고 네. 건설 현장에 들어오려고 하시는 분들. 그래서 뭐 건설은 이제 언제든지 이 실업과 고용이 사실은 이제 계속 이제 상시적으로 반복이 되다 보니까. 그래요. 예. 그리고 특히 뭐 이제 건설 현장에는 이제 참 다양한 분야에서 일을 하시던 분들이 사실 많이 들어오시거든요. 예. 이전에 IMF 때 같은 경우에는 뭐 중소기업이나 사업하다가 네. 또 이제 부동 맞고 네. 그렇게 해서 또 이제 건설 현장 뭐 사업하다가 오신 분들도 있고. 네. 또 뭐 선생님 교사분들도 있고. 네. 그다음에 뭐 사실 또 뭐 어떻게 보면 뭐 어둠의 세계 계시다가 또 좀 손 씻고 네. 이제 그래서 이제 기술 배워서 이제 일을 보고 싶다 그런 네. 분들도 있고 예. 다양다종한 사람들이 네. 다 이제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에서는 어떠한 활동을 주로 하셨습니까 여태까지? 저희들이 사실 이제 건설 현장에는 이전부터 그런 이야기들 참 많았습니다. 네. 뭐 그 그러니까 산업으로 보면은 뭐 산업 종사자로 보면 전체 우리 노동자들 중에서 네. 저희 건설 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7% 정도. 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산재 사망 사고로 한 해 사망하시는 분들이 우리 건설 노동자가 전체 산재 사망자 산재로 돌아가시는 노동자 예. 중에 한 50%를 넘습니다. 7% 산업이 이제 그 반을 엄청나군요. 그래서 산재 사망 사고라든지 그래서 산재 사고를 줄이기 위한 네. 활동 그것이 가장 좀 첫 번째고요. 그래서 좀 많이 줄었나요? 그래서 실제로 점차 이제 계속 줄고는 있는데 네. 여전히 이제 산업적으로 1위고 또 전 세계적으로도 이제 건설업 중에서 저희 이제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 건설 현장이 가장 네. 이제 1위로 단연 예. 아직도 이제 예. 사망 사고가 많은 건 사실이에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뭐 중대재해처벌법이나 아니면 또 이제 건설안전특별법, 건설의 구조에 맞는 그래서 그런 이제 법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활동이나 네. 아니면은 그 이전에는 주로 이제 최근에는 저희가 법 제도를 바꿈으로 인해서 네. 많이 업사라는졌는데 임금 체불이 옛날에 우리 이제 일해놓고 임금 못 받는 경우들이 예. 워낙 많아가지고요. 네. 그 이제 불법 다단계 하도급 때문에 이게 누가 내 실제로 고용 준지 그런 부분이 만연돼 있겠죠 아직도요 뭐 하도급 예, 예. 재하도급 요 예, 예. 하청 뭐 이런 부분들이요 예, 예. 그래서 뭐 실제 최근에 이제 이 뭐 정부에서 뭐 저희들은 이제 탄압이라고 보고 있는데 실제로 건설 현장에 불법 행위 근절 뭐 TF를 꾸리고 뭐 경찰은 뭐 200일 작전을 하고 그래서 50명 승진을 특진을 걸고 뭐 이렇게 하고 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뭐 연일 그리고 대통령까지 나서서 네. 그리고 뭐 공정거래위원회 국무총리 뭐 등등 뭐 거의 정부 거의 모든 조직이 지금 나서서 뭐 이걸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네. 이제 저희들은 그 실제 문제는 뭐냐라고 하면 이전에도 이전 정권의 정부에서도 네. 그 실제 건설 현장에 이제 각종 이제 불법이나 워낙에 건설 현장에 불법 하도급부터 해서 뭐 이제 온갖 부정 부패들이나 이게 사실은 많았다 보니까 네. 뭐 건설사들이 이제 뭐 이제 정치 자금이나 비자금을 돈 세탁하기 최고 좋은 곳이라서 옛날에 그랬죠 예. 예. 뭐 아직도 실제로 그런 부분이 실수돼요? 많이 있는 거기도 하고요. 근데 그만큼 저희가 법 제도나 이제 좀 이제 계속 변화를 요구하고 바꾸면서 네. 실제로 많이 한 조금씩은 지금 투명해지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저희들이 궁금한 건 전국 건설 노동조합에서 예. 지금 이게 설립된 지 얼마나 됐죠?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제 뭐 건설 전국 건설 노동조합이 설립된 것은 지금 16년 됐고요. 2007년도 네. 3월 2일 날 민주노총에 가입하시게 된 거는 예. 근데 그 전부터 저희가 1988년부터 노동조합이 일용 노동조합부터 생기기 시작해서 전국 일용 노동조합이 모태가 됐던 거예요. 예, 일용 노동조합이 있고 타워도 있고 이제 뭐 덤프도 있고 예. 이제 전기도 있고 합자가 이제 합쳐진 게 이제 하나의 노조로 합쳐진 게 2007년도입니다. 그때부터 활동해 오셨던 게 주요 활동 한두 가지만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뭐 소위 이제 건설 현장에 가장 뭐 우리가 뭐 만악의 근원이라고 이야기하는 불법 다단계 하도급을 그 당시 시공 참여자 제도라고가 있었는데요. 네. 그것이 이제
발주, 원청, 그다음 전문건설업체가 있으면 그 밑에 소위 말 알고 있는 뭐 십장호야지 이것이 이제 시공 참여자라고 해서 합법적으로 네. 있었는데 네. 이게 사실은 이제 다단계로 내려오면서 중간에 임금이나 이런 데 돈이 공사금이 다 빠져나가고 사람이 10명 일할 게 7명, 6명 일을 하는 그러다 보니까 빨리빨리 일을 해야 되니까 이제 사고가 많이 나고 이런 부분들을 없애기 위해서 저희가 시공 참여자 제도를 그전부터 쭉 투쟁해 네. 싸우면서 2006년도 하고 2007년도 이때 이제 시공 참여자 다단계 하도급을 없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가장 컸던 부분들이 1차적으로는 뭐 임금 체불하고 산재인데 예. 임금 같은 경우에는 그 관급 공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발주에서 원청과 하청 업체를 거치지 않고 임금은 바로 건설 노동자에게 직접 지급을 하도록 그런 제도를 만들고 그래서 민간에서도 이제 민간 기업 같은 현장 같은 경우에도 원청에서 이걸 좀 준용해서 하청 업체를 거치지 않고 바로 임금은 바로 직접 건설 노동자들에게 바로 지급되도록 그럼 임금이 중간에 갈취되거나 뭐 부정한 방법으로 빼나가거나 그런 것들은 없어지는 현상이 나타났겠네요. 예, 그 전에 사실 임금을 부풀리게 하거나 이제 없는 사람을 임금을 이제 없는 사람을 넣고 자기 건설사 건설사 직원들 자기 이제 다 그렇게 해서 접시장으로 빼고 뭐 부정 가족들을 뭐 가족들을 이제 올리고 뭐 이런 것도 많았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 다음에 뭐 전자카드제라고 네. 그 일반 그냥 뭐 제조업이나 아니면 이제 출근 카드 같은 그래서 전자카드로 해서 실제 출퇴근이나 이런 거 관리가 되고 그다음에 네. 그 저희가 이제 건설 노동자들이 짧게 일을 하다 보니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거의 잘 네. 없습니다. 네. 몇십 년 일을 하더라도 네. 그래서 퇴직공제 부금이라고 이런 것이 고용보험이나 퇴직공제 부금 이런 게 좀 연동돼서 그래서 이제 그런 건설 노조에서는 어디랑 교섭 사용자가 어디입니까? 저희들이 대형 건설사인가요 그러면은? 아니요, 저희들이 그 직접적인 고용 당사자는 전문 건설업체고요. 아. 타워는 타워 임대업체가 있고. 아, 다 일이 나눠져 있겠군요. 예, 원청 시공사 원청이 있고, 그 위에는 발주처가 있고, 그 다음에 전문 건설업체가 있고, 저희들은 전문 건설업체 소속인데, 직접적인 그 노동 조건 관련해서는 전문 건설업체하고, 그 노동조합법에 따른, 그래서 임금 단체 교섭을 진행을 해서 하고 있고요. 네. 그것도, 뭐 임단협을 체결하고 전국적으로 한지는 지금 한 6년, 7년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근데 원래 저희들이 건설 현장에는 이제 법제도가 워낙에 이제 좀 미비가 많이 돼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뭐 사실은 이제 법제도를 바꾸기 위한 개선시키기 위한 대정부 활동들을 실제 대정부 교섭이나 그렇겠네요. 이런 활동들을 사실 엄청나게 뭐 어떤 다른 산업보다 많이 해왔다는 것은 건설 노동자가 전체적으로 한 지금 한 100만, 200만 정도 얼마 보통 뭐 통상 200만이라고 200만 합니다. 예. 근데 지금 가입해 있는 조합원들 한 지금 저희들만 8만이고요. 또 예. 전국 플랜트 건설 노동조합이라고 있는데 예, 거기도 한 7~8만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폭이라고 얘기 듣는 게 굉장히 억울하시겠네요. 지금 여러 가지 제도 개선도 했고 부정한 세탁 자금이라든가 부패 자금 이런 부분들도 막아내려고 했고 임금 갈취라든가 다단계 구조도 좀 개선하려고 했고 이런 거는 결국은 시공된 그 건설 그 뭐라 그럽니까 뭐 그 건설 만든 그것들이 더 건강하게 생산적으로 해서 국민들에게 혜택을 가는 거 아닌가요, 실질이요? 그렇습니다. 뭐 저희가 이제 이 그만큼 투명하게 하고 이제 다단계 그렇죠. 하도급 통해서 공사 금액이 부풀려지거나 실제 공사해야 될 것이 다른 곳으로 다 빠져나가고 글쎄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네. 전문 건설업체가 법에 있는 대로 직접 고용을 우리를 직접 고용을 하라 다단계 중간에서도 빠져나가는 돈이 없도록 그 재작년에 보면은 2021년도 6월 달에 근데 광주 학동에서 이제 붕괴 있었죠. 예, 시민분들이 아홉 분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네. 그때 뭐 확실하게 드러났지만 네. 저희들 계속 이야기하던 것이 평당 28만 원의 이제 단가 공사 단가가 이제 4만 원으로 거의 7분의 1이 떨어지고 거기도 다단계 하도급이 있고 실제 발주에서의 이제 산정됐던 공사 금액이 실제로는 중간에서 이제 원청이 뭐 다 빼먹고 전문건설업체가 빼먹고 또 그 밑에 하청 또 재하청 이러다 보니까 실제로 공사가 되는 것은 그러니까 날림공사가 될 수밖에 없고 이제 이 안전이나 규정이나 제대로 지키지 않고
그냥 막공사를 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발주가 현대건설 아니었나요? 아니었나요? 발주는 그게 재개발이고요. 아, 재개발 조합이고. 그리고 이제 원청 시공사가 현대산업개발. 현대산업개발. 예. 아. 아직도 그런 구조가 아주 팽배해 있는 거군요. 아직도요. 예, 여전히 그래서 그 사실 저희 민주노총 건설노조 조합원들 이제 간부들 중에서 네. 지금 이번 이제 탄압을 통해서 지금 한 9분 정도 지금 구속이 됐는데요. 그 주로 보면은 제목이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공동 강요나 아니면 뭐 협박. 뭐 채용 강요 요런 제목들인데 네 그걸 왜 탄압이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뭐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 건설 노동자들은 주로 이제 일용직이다 보니까 예, 이제 그 예. 자기 일이 끝나고 나면은 또 다음 현장으로 또 바로 이동을 하고 아, 예. 1년에 한 최소만 한 세네 군데 현장을 또 네, 네, 옮겨가면서 일을 네. 해야지 되고 아니면 그 텀이 길면은 네. 현장 끝나고 텀이 긴 만큼 이제 생계가 유지가 안 되다 보니까. 네. 그래서 이제 고용을 실제로 요구할 수밖에 없고 건설사도 일상적으로 이제 건설 노동자에 대한 이제 관리나 이제 이 없기 때문에 항상 이제 공사 현장이 생기면은 그때 되면은 자기들 관리하는 뭐 팀장 통해서 이제 이렇게 이제 임금 수급을 하고 서로가 요런 과정들인데 네. 동안 문제는 그런 거죠. 저희가 이제 그 이제 이 건설 현장이 좀 더 나은 건설 현장. 그래서 젊은 청년들이 안 들어온다고 하는데, 그래서 젊은 청년들이 좀 더 들어올 수 있는. 네. 그래도 이게 저 노동 집약 산업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청년들이 좀 더 들어올 수 있는 건설 현장을 만들려고 하면 어떻게 돼야 될 거냐. 그래서 임금도 임금이지만,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 인식 개선이라든지, 인식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이제 이 산재 사망사고, 안전을, 안전이, 그 다음에 노동 조건 또한 마찬가지로 그리고 또 뭐 저 작년에 그 뭐 똥 인분 사건도 네. 있었는데요. 사태도 이런 이제 노동 환경에 대한 문제, 인식의 문제, 건설 노동자 노가다들은 뭐 저래.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바꾸기 위한 활동들. 그래서 그것이 임금 단체 협약 사측하고 네. 이기도 하고 뭐 법제도 예. 부분이기도 하고 이런 거를 바꾸는 활동들을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네. 젊은 청년들이 얼만큼 최대한 많이 들어올 수 있게 하는가에 네. 대한 문제들이 죠 근데 왜 지금 여덟 분인가 고발당했다 그랬잖아요. 윤석열 네. 정권은. 그게 왜 탄압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 그 부분인데요. 네. 그 저희들은 어쨌든 이제 그 전문건설업체에게 예. 직접 고용을 하라. 그렇죠. 근데 지금 네. 사측에서는 이전부터 계속해서 이제 하도급 받아라. 아. 다단계 하도급을 받아라. 밑에서 받아서 또 옛날 같이 해라. 네. 옛날 같이 불법으로 하도급 받아라. 우리는 못하겠다. 안 된다. 직접 고용을 해라. 그리고 직접 고용을 하는데 그 좀 더 이제 사측하고 한 7, 8개월 동안 이제 교섭에서 이제 합의된 그리고 노동부도 다 이제 인정한 임금 단체 협약을 적용해서 뭐 국공휴일에는 이제 유급휴일 유급으로 네, 쉬고 네. 네. 그다음에 이런 이제 이 단체 협약에 있는 이런 내용들을 적용을 해달라. 네. 근데 건설사에서는 이제 우리 민주노총 조합원들을 고용 안 하면 임단협 적용을 안 해도 되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고용을 안 하려고 하고 그럼 점차 이렇게 자기들 이제 불법 하도급을 받든지 아니면은 자기들이 제시하는 금액만 받고 일을 하든지 옛날 계속해서 이제 저 낮은 조건에 조건으로 일을 하라 네. 이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이제 이 제대로 된 노동 조건으로 일을 하기 위한 과정 이런 부분에서 이제 일부 조금 채용 강요라든지 뭐 이런 형태로 저희가 처벌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범법 위반이었습니까? 위원장님 보시기에도 좀 이제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에 대한 문제일 건데요. 네. 저희들 뭐 최근에 이제 경찰이 전국에 있는 거의 모든 건설 현장을 다 뭐 이제 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문제는 이 노사관계 노사관계에서 좀 주무부처가 아닌 경찰이 네. 형사법을 주로 다루고 있는 경찰들이 건설 노동조합이 고용을 요구하면은 그것이 불법이고 협박이다. 이제 그렇게를 건설사들에게 계속 이제 그 인식을 심어주고 있고. 그러니까 위원장님 제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예. 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국가에서 정부에서 해야 될 일은 예. 건설 현장에 이렇게 중층화돼 있고 아주 구조화돼 있는 예. 불법 하도급이라든가 예. 이런 다단계 구조 이런 걸 조사해서 없애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모든 문제가 나온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걸 이제 없애려고 했던 곳이 바로 전국 건설노동조합이다 이렇게 제가 위원장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오히려 이 당사자들을
지금 니네들 뭐 해먹지 않았어? 라고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실제로는 이걸 없애야 되는 것이고 정부가 해야 되고 행정부가 해서 그래야만 거기서 이제 노동자들도 안정적인 생활을 하게 되고 회사도 안정적인 노동력을 제공받고 네. 거기서 나오는 또 이제 건축물도 국민들에게 아주 튼실한 그런 건축물이 네. 제공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정부 역할이 아닌가 싶은데요. 제 생각에는. 실제로 그 말씀이 맞고 네. 그리고 저희들이 계속해서 요구해왔던 것이 네. 실제로 정부나 네. 건설사에도 그렇고 이제 좀 제대로 된 방향으로 이제 가야 그렇지. 되는 거 아니냐. 건설사도 이전에는 뭐 뒷주머니를 차고 아니면은 그 건설 노동자들을 좀 억압하거나 아니면 장시간 중노동 네. 이런 걸 통해서 10명 일할 걸 6명, 7명 이렇게 해서 쥐어짜서 이렇게가 아니라 실제로 이제 제대로 된 그 공사 금액도 이제 건설업체도 받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제대로 된 노동 조건이 됐을 때 실제로 우리나라 지금 항상 뭐 실업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사실 저희 지금 8만 조합원 중에서 그 지금 한 8천 명, 9천 명 거의 10% 넘게가 지금 청년 2030 그래요? 세대들이 점차 이게 조금씩 입소문이 나다 보니까 그 노동조합은 민주노총 건설노조 조합원이면은 실제로 이게 노동 조건들이 이제 이런 다른 비조합원이나 분보다도 다른 인맥을 통해서 그냥 갔던 용역 회사나 이런 데보다도 노동 조건이 더 낫고 인간도 현장에서도 부당의 지시를 안 받고 고용이 되고 고용인도 안정이 되고 네. 또 열심히 일할 거 아니에요 그럼 또 그렇죠 이제 저희들이 노동조합에서 이제 수도권 중심으로 지방은 아직 못 만들고 있는데 수도권 중심으로 해서는 그 저희가 노동조합 자체적으로 지금 이제 기능학교를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목수나 형틀이나 전 예. 어디에도 없는 이제 기능 학교들을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면서 네. 네. 기능 교육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또 이제 노동조합의 이제 임단협이나 네. 교섭을 통해서 네. 이제 또 고용도 실제로 임단협의 그런 노동 조건을 네. 또 그대로 받으면서 고용을까지도 이제 안내하는 이런 형태로 진행되다 보니까. 점차 이제 젊은 청년들이 아 이제 이러면은 조금 이제 일할 맛이 나겠다. 그래서 내 친구들도 좀 데리고 올 수 있겠다. 네. 그러면서 그렇게 잘 되고 있는데 예, 예. 지금 마치 건설 노조가 뭐 부정부패에 온상인 양 지금 하고 있단 말이죠. 네. 이 점은 어떻게 항변하시겠습니까? 왜 그 더 이게 정치적인 이유입니까? 뭐 어떤 이유라고 생각하십니까? 화물연대 파업에서 학습 효과입니까?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물론, 그,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건설 현장에는 이게 저희도 모르는 뭐, 하여튼 뭐 수십 개의 노조가 있다 보니까. 네. 그 중에 이런 노조도 있고 저런 데도 있고. 근데 거기서 실제 지금 뭐. 어떤 이권 행위를 했는지도 모른다. 네. 지난주에 뭐, 그 국토부였나 경찰에서 이제 네. 발표를 했을 때 그 한, 지난 3개월 동안 한 29명을 구속을 시켰다. 예. 건설 노조를. 글쎄 말이에요. 네. 그리고 뭉뚱그려서 그렇게 나오고. 근데 그 중에 이제 구속됐던 거의 대부분은 실제로 금품이나 아니면 부정한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그것이 대부분 이름도 알지 못하는 이런 노동조합이라는 거죠. 이게 조합원이 실제로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그런 노동조합들이고. 근데 그것이 항상 뭉뚱거려서 그냥 건설노조 이렇게만 나오는데 보통 일반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뭐 민주노총 아니면 한국노총 이렇게 노동조합을 그렇게 그렇죠. 알고 있죠. 그 중에 또 이제 민주노총이라고 또 많이 알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건설 노조 부정 뭐 폭력 뭐 이렇게 하면은 뭐 이렇게 네. 그 부정적 이미지들은 이제 일반 국민들 보기에는 다 민주노총 건설 노조 요렇게가 다가오는 부분들이 많을 거고요. 지금 이제 화물연대 같은 경우에 저는 이제 뭐 소위 저희들끼리는 그런 이야기 좀 피맛을 보니까 더 그 피맛을 더욱더 잊지 못하는 거 아니냐. 윤석열 정권에서 네. 지금 뭐 윤석열 정권이 뭐 외교적 이제 참사라든지 지금 이제 최근에 3.1절 네. 그 일본에 대한 이제 망언이라든지 네. 네. 그 아니면은 이제 물가나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그다음에 그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제 전쟁을 네. 지지 지원하고 예. 그러면서 장기화되면서 이제 이게 그 물가나 이런 것이 건설 자재값이 한 30% 넘게 폭등을 했었거든요. 뭐 유류값도 마찬가지고 뭐 물가 올랐죠. 이제 이런 것에 대한 이제 공사비가 실제로는 그런 데서 대폭 올랐는데 네. 건설 노동조합 때문에 그 분양가가 올랐다. 그래서 국민들이 맞아, 그런 얘기 하더라고 아주. 이게 실제로 이제 인건비를 차지하는 것은 저기 한 7%채 되지 않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건설 노조로 네. 가입돼 있는. 근데 7% 총 공사금에서 최대해봤자 7%인데 그 중에서도 이제 대부분 임금하고 이제 조금 과한 네. 부분이 조금 예. 있다 하더라도 뭐 그렇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그 공사비가 분양가가 오르는 것은 아시겠지만 땅값이 비싸진 거죠. 땅값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공사 금액 중에서도 실제로 지금 최근에 이제 이 올랐던 것은 자재값 뭐 등등 해서 이러면서 다른 여타의 부분이 네. 이제 분양가를 상승시켰던 네. 요인인데. 네. 근데 저희도 건설노조 때문에 뭐 인건비가 올라서 그 저희들 공사 금액을 산정할 때 예. 기준이 되는 시중 노임 단가라고 네. 있습니다. 이거는 그 사측인 건설협회가 발표를 하는데요. 네.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보면은 우리 형털목수 임금이 그 정부 공사 산정할 때는 기준이 25만 9,100 얼마로 돼 있습니다. 네. 1월 1일부로. 네. 근데 저희들은 작년에 임금 교섭을 해서 사측하고 교섭한 임금이 그 수도권 쪽은 25만 원이고요, 하루 일당. 그 다음에 대 지역은 이번 24만 5천 원. 그래서 사실 이제 거의 한 만 원 이상 차이가 납니다, 실제 공사. 저희들이 실제로 그 공사 금액 기준 산정 금액보다 사실 더 낮은데도 불구하고 그 건설노조 때문에 인건비가 올라서 분양가 올랐다? 예. 좀 호도되는 이야기. 근데 뭐 돌려 이야기하면 지금 그 건설 경기 안 좋고 뭐 이러저러 하면서 근데 실제 분양가는 지금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또 답을 할 건지. 그래서 이제 모든. 비무장 사퇴를 하고 예. 이제. 시장이 원래 원리죠, 이게. 뭐 원자재나 이런 것이 수급이 안 되고 그렇죠. 전쟁으로 인해서 예.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사실 화물연대의 파업으로 해서 뭐 건설 경기 생산이 안 된다 못한다 이렇게 이제 화물연대를 막 이제 네. 해서 이제 탄압을 했다시피 우리 건설 쪽에는 이제 분양 건설노조 때문에 이제 분양가가 올라서 그래서 국민들하고 이제 거리감을 두게 만들고 지탄을 받게 만들고 원래비 얘기 좀 할까요? 예, 예. 원래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원래비는 뭐 이게 정부에서는 이제 노동조합이 이것을 주도하고 있다, 노동조합이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뭐 정확한 사실관계는 네. 그 이제 타워크레인이 처음에 이제 이 생길 때부터 해서 원래는 타워크레인이 원래 원청 소속이었습니다. 아. 타워크레인 조종사가 기사가 근데 IMF 때 이제 뭐 건설 기계라든지 타워라든지 전부 다 건설업체들이 로비를 해서 법을 바꿨죠. 네. 입찰을 할 때 원래 건설 장비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걸 다 불화를 시켜 만들고. 그래서 그때부터 해서 이제 좀 장시간 노동이나 아니면은 좀 이제 위험한 작업이나 안전 규정에 위반되는 이러한 작업들을 이제 원청이나 전문건설업체들이 이제 계속 해달라고 했던 그래서 그러면서 뭐 담뱃값도 더 주고 뭐 이렇게 하던 것이 지금 이제 원래비 뭐 이런 형태로 네. 굳어진 건데요. 그래서 모든 노동조합, 조합원이든 아니든 모든 타워기사들이 지금 받고 있는 관행적인 부분들인데, 그, 최근에 보면 한 3년 동안 뭐 한 1800 얼마를 뜯겠, 뭐 건설사들이 뜯겠다라고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이게 아주 좀 이제 그, 좀 이제 부정적 부분인데, 네. 그, 타워크레인의 작업을 하는 그 원래비의 성격들은 주로 보면은 이런 위험하거나 아니면 법을 위반하는 작업이나 아니면 과도하게 빨리빨리라든지 그 아니면 시간의 근무. 실제로 이게 우리나라 법에 지금 보면 52시간 최대, 네. 주 최대 52시간이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그걸 초과해서 네. 이제 연장 근무를 해달라. 네. 건설공사 빨리 하기 위해서.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불법 부당한 이런 건설사의 요구로. 네. 그러면서 돈을 이제 쥐어주는 건데. 실제로 그 1800 예를 들어 1800억이 예를 들어 자기 건설사 입장대로 막 뜯겠다라고 보면 근데 실제로는 제대로 원래 원칙대로 일을 했을 경우에 작업이 됐을 경우에는 실제로 그 밑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건설 노동자가의 인건비를 엄청나게 줄였다는 거거든요. 10명 일할 거를 타워크레인이 네, 아. 이제 해서는 안 될 작업이나 이제 이런 작업들을 타워크레인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그러면 10명이 일할 게 6명, 7명만 일을 하면 되는 거죠. 네. 그래도 공기도 단축이 되고. 그러면 실제로 최소 저는 한 10배 이상의 이제 공사비를 이제 건설사들이 이제 절감했다라는 돌려서 말, 이야기를 하면 네. 그 말이 되는데 그런 본질적인 내용들은 빼고 해버리고. 뭐 저희들 뭐 이러든 저러든 이제 네. 원래비에 대한 문제가 이제 사회적 화두가 되고. 네, 뭐 계속 이제 뭐 불법 뭐 엄청나게 이제 문제인 것 같이 이야기를 해서 그 저희 이제 민주노총 건설노조 타워크레인 국가위원회에서는 그 원래 노동조합이 뭐 결정하고 판단할 건 아니지만 뭐 계속해서 문제 뭐 계속 화두가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민영노총 조합원들은 그럼 받지 말자. 이제 아. 이제 그렇게를 지난 2월 27일 날 선포를 했고요. 어, 그래요. 뭐 각 건설사들에게도 그래서 그런 위험 부당하거나 아니면은 연장 이제 그 법을 위반한 연장근로나 이런 것들을 강요하지 말고 계속 그걸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자. 이제 이렇게를 저는 했는데 비단 이번뿐만 아니라 2016년도에도 한번 그랬던 거 같아요. 2018년도에도 저희가 건설사들에게 원청들에게 계속 그런 요구를 했는데 실제로 이 원래비 관행들 계속 이어져 온 거는 건설사들이 계속 그것을 주면서 해달라. 그러면서 계속 이어지게 만들어 왔던 게 사실 건설사들이거든요. 노동자들한테 그걸 이제 전가하는 거구만. 예,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지난번 촛불 집회에 오셔서도 연설도 하고 계셨다. 앞으로는 이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 생각입니까? 민주노총 건설노조에서는. 네. 지금 완전 건폭으로 몰려 있잖아요. 뭐, 저희들이 뭐, 실제 이제 뭐 그 우리 건설 민주노총 건설 노동조합도 저희들 이제 조합은 이제 8만이고 조합원이 많이 늘어나고 실제 저희가 뭐 누가 누군지 뭐 가려서 받는 건 아니니까요. 조합분들을. 근데 그 중에 이제 뭐 좀 뭐 예로 들어 저희 민주노총에서도 뭐 개인적 일탈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부정한 그렇겠죠. 이런 게 혹시나 이제 있으면 어 거기에 대해서는 당연하게 뭐 이제 법 위반이나 잘못된 부분이 처벌 받아야 될 건 받아야 될 거고요. 그런데 그리고 뭐 저희들 같은 경우에 뭐 최근에도 보면은 작년에 그 일부 이제 간부가 그 현장에서 이제 그 뭐 부정하게 받았던 부분들이 확인이 돼서 이제 다 제명 조치를 시키는 과정도 있었고 이런 그 내부적인 이제 조직 질서나 이제 이 투명성 아니면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더 이제 강화하고 요런 노력들은 저희들도 계속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근데 문제는 다만 그 지금 저 건설 현장이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행태 중에 가장 저는 큰 문제가 뭐라 보냐면 그 아까 뭐 사실 잠깐 말씀하셨지만 그 지금 이제 지난 정권까지 해서 이제 그 이전 정권도 마찬가지고요. 계속해서 건설 산업에 이런 이제 불투명하고 이런 이제 산재 사고가 넘쳐나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바꿔낼 거냐. 그게 제일 핵심이죠. 네. 그래서 그런 논의들을 계속해오고 그 앞번 최근까지는 이제 건설 산업 혁신 방안으로 해서 이제 정부와 그다음에 노동조합과 이제 노사 그리고 전문가들이 함께 이 건설 산업의 혁신을 하기 위한 여러 방안들을 제시를 하고 그렇죠. 이런 것들이 추진을 해왔는데 이제 이것이 갑자기 딱 끊겨버렸습니다. 그래서 건설사 측이나 아니면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할지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같이 논의됐던 것이 지금 일절 다 이제 끊겨버린 상태고 도리어 지금 이제 그 후퇴를 지금 시키려는 그래서 물론 노동조합이나 이제 건설 노동자들도 이제 일부 잘못하는 부분들이 이제 있으면은 그것들을 개선을 해야 되겠지만 정부나 건설사가 해야 될 역할, 건설사들의 자기 이제 불법이나 이제 불법이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바꿔낼 건지 이것이 삼자가 같이 이야기돼야 되는데 현 정권 들어오고 나서는 그 노동조합과의 일절 대화 자체를 지금 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건설사들의 일방적인 자기들이 피해자다, 피해받았다. 근데 그 내용의 본질은 싹 숨기고 있는 거죠. 아까 방금 타워 원래비 말씀하셨다시피. 실제로 그 본질에 대한 내용들은 따로 있는데 그거 빼고, 아, 우린 돈을 뜯겼다. 이렇게 피해자인 척. 그러면서 실제로 이제 건설산업이 제대로 된 이제 변화 과정을 가는 것이 지금 끊겨버린 게 지금 가장 좀 큰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쉽지 않은 과정과 미래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하여튼, 저희들이 이제 국민들이 이제 바라보시기에 사실 요즘 최근 이제 언론이 뭐 워낙에 이제 워낙 건설, 뭐 프레임으로 쏴대니까. 하다 보니까 사실 저희도 이제 이 부분들을 이제 좀 국민들께 어떻게 좀 제대로 된 진실이나 아니면은 좀 알려낼 수 있는 부분이 있을지 좀 많이 힘든 건 사실인데요. 그러시겠죠. 근데 어떻든지 저희가 이제 그동안 이 건설 산업을 바꾸기 위한 저희들 나름의 노력들, 그리고 정말 이제 우리 그 법제도를 바꾸기 위한 과정들, 저희가 엄청나게 많은 법제도를 바꿔왔었거든요. 그럼 뭐 정부도 아마 알 겁니다. 뭐 건설사도 알고. 근데 이제 이런 과정들이 이제 지금 건설사들도 이제 점차 이게 투명해지는 과정이 자꾸 가면 공사 금액이나 아니면은 이런 게 그렇게 되려고 했는데 윤석열 정권에서 지금 막았다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그 이유는 저는 좀 있지 않느냐라고 개인적으로는 좀
간단하게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원희룡 장관은 장관이 정부 부처 장관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정치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자기 정치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윤석열 정부는 어떻든지 이제 지금 이제 이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여러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지지에 대한 문제 이 부분들을 좀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어떻게 보면 좀 가장 좀 그 정부 정권에서 이제 치기 좋은 노동조합 특히 민주노총 그리고 좀 그동안 좀 이제 정부에 대한 이제 비판이나 아니면은 이렇게 해왔던 이제 대중단체들이나가 많이 지금 세태한 속에서 이제 마지막에 보루가 민주노총이라고 보고 그중에서도 이제 그걸로죠. 네. 이게 뭐 이것만 밟으면은 자기들은 이제 이게 자기들에 대해서 비판할 세력이 이제 없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부분들.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그동안 불법 뇌물이나 정치 자금이나를 실제로 많이 만들어 왔던 이제 건설업계.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이제 뭐 자꾸 이렇게 투명해지면 당연히 줄 돈 없는 거 아니냐. 그러한 로비 압력도 있겠네요, 실제로. 뭐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좀 같이 내재되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알겠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셔서 저희들 방송에 얘기하신 거 혹시 나시죠? 예, 예.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좀 자주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예, 저도 뭐 적극적으로 좀 얘기하셔서 예. 양경수 위원장도 좀 나오셔서 얘기하시고 그 기존 언론에서 받아주지도 않는데 그렇죠? 예, 예. 저희들 뉴스 코멘트 항상 열려 있거든요. 우리 노동조합이나 민주노총에 많은 분들이 나오셨었는데 더 나오셔서 이걸 계기로 해서 뭐 수석 위원장님도 언제든지 나오고 싶다 저희 작가분들한테 얘기하시면 저희들 항상 열려 있으니까요. 그래서 부당한 문제라든가 지금과 같이 민주노총 산하의 노동조합이 이렇게 건강한 일을 하고 있는 얘기를 들어본 말이죠. 그런데 또 언론에서는 완전히 뭐 이상하게 도배질 당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얘기하셔서 촛불집회도 자주 나오시고요. 그렇죠? 예. 촛불집회 대거로 언제 안 나오십니까? 한번? 네, 한번 계속 좀 저희들 뭐 조합들하고도 좀 이야기를 해서 같이 나갈 수 있는 네, 나오셔서 좀 같이 국민들하고 힘을 합쳐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도 제가 개인적으로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권투하시고 파이팅하시고 저희들 항상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현실을 봐서 저희 집사람은 거기서 안 되겠다. 그 사람하고는 절연을 했습니다. 본 다큐영화는 리워드 펀딩 후원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3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 5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작 포토 에세이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